선생님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네. 오빠랑은 뭐 얘기를 나눴던 적은 거의 많이 없다. 인사하고 안부 묻고 20대 때 거지. 보고 그러지 지금. 아니야. 가끔씩은 아니, 이제 행사에서도 보고 김국진 같은 스타일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국진 오빠 스타일? 국진 오빠 스타일은 좋아하죠. 언니는 어떤 면이 그때 언니가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아 그랬어? 예, 어떤 면이 좋아요? 그래? 국진이 오빠? 국진이 오빠도 국진이 오빠 상남자 스타일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쵸?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기도 한데 이제 끓으니까 간장 넣자. 예. 하나 둘 사랑에 빠졌죠 쳐버렸죠 당신만이 인성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오빠도 되게 자상하면서 많은 사람이지 당신만이 그냥 오빠는 되게 멋진 사람 같아 여러 가지로 그래 남자가 봐도 되게 좋은 사람 같더라고 당신만이 나를 나는 20대 때 30대 때는 어떤 이성이 나타났을 때 장점을 보고 그 여자한테 좋아진 거 좋아해. 뭐 예를 들면 예쁘다. 나한테 잘해준다. 아니면 착하다. 어떤 그치, 장점을 그치. 보고 맞아, 만나갖고 맞아. 좋아서 만나다가 단점을 이제 하나하나 거지. 알아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단점을 일단 먼저 보려고 그래. 얘는 예쁜데 맞아 그렇지. 주사가 있네. 얘는 예쁜데 스치가 일단 이렇게 자꾸 얘는 맞아, 무슨 맞아. 단점이 있을까 막 이렇게 보고 접근을 맞아, 하니까. 맞아. 그거 안 되지. 장점을 일단 봐야지. 아, 장점 먼저 보고 알았어, 그다음에 고칠게. 고쳐. 그게 고쳐야 될 점이야, 그게.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라디오 하는데 사연이 들어왔어. 남자친구가 자기가 조금만 늦어도 맨날 뭐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약속을 맨날 늦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이해해주면 된다고 생각해, 이제는. 아, 저 사람은 그래 늘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낼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는 사랑을 하고 싶은 거지 옛날처럼 막 왜 늦었어 아, 맞춰가고 싶다는 거네 어 그렇지 왜냐면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열 가지 조건이 있어 한 세 가지가 안 맞아 어렸을 때는 그래서 헤어지곤 하잖아 맞아 그것만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이 보석 같은 이 좋은 점들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내가 편안하게 그거를 그냥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 근데 솔직히 나도 그 안 좋은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 우린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그럼 상대방도 강수지의 단점 세 가지를 이제 또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이제 정말 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고기 구워 있어요. 고기 자체. 네. 밥 여기 있어. 밥. 네. 강규 오빠 어디 갔었어? 아이고. 오빠. 아.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괴기다! 맛있겠다! 어머, 잡채! 괴기예요? 와! 오빠가 일상 챙기네! 야! 와, 대박! 잡채 강규가 만든 거야, 강규가. 야, 웬일이야! 이건요? 이건?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깨! 언니! 만들었다고요, 이거? 아, 양념에 오빠가 했어요? 양념해가지고 쟀지. 진짜? 네. 언니, 그때 언니가 생일상 차려달라고 했잖아요. 대박. 와. 진짜 생일상 차린 거네. 오빠 너무 멋지다. 그런 거 아니야. 오빠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거 산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내가 아침에 일어났었죠? 쟀어요. 오늘 아침에요? 양념 만들어서. 나는 내 분명 생갈비 거다 그랬는데 형님이 양념하시네. 아, 진짜 멋지다. 오빠 그거 양념할 줄 알았어요? 다행히 가르쳐주는 분이 있어서. 배워서 아, 오늘 처음 하신 거예요? 처음 한 거야. 와. 근데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난다. 엄청. 냄새는 맛있지. 네, 맛있겠어요.
먹어봐. 강규가 잡채하고. 무슨 잡채를 저렇게 예쁘게 했어요? 네? 아, 잡채. 뭐 완전히 생일 지나서? 아, 예, 뭐 그냥 겸사겸사해서. 제가 본 잡채, 지금까지 살면서 본 잡채 중에 제일 예뻐요. 아, 정말? 아. 뭐 잡채가 제일 이쁘다 그러면 한 그릇 드나 이제. 이거 좀 제가 뭐 맛을 좀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잘 됐나 안 됐나 아, 네, 맛 좀 보세요. 미역국이랑 맛 좀 볼게요. 이거 좀 데펴야 되는데 못 데폈어요. 시간이 없어. 너무 갑자기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빠, 시집 가셔도 되겠어요. 국진이한테 시집 가려고요. 안 더워? 이 땡볕에서 일을 해서? 덥지. 언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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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야 되겠다. 와, 와 대박. 언니 감동의 눈물을 아니 어머 언니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진짜 오빠 봐봐요 오빠 오빠 언니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니까 빨리 가서 미안하다 그래 형 뭘 잘못했어 내가 그래 미안하다 그랬어 형 잘못했네 좋아서 우는 거죠, 좋아서, 그치? 그거 못, 좋아서 우는데 울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나 뒤로. 아, 저 눈에 좀 오빠 같이 살아야겠다, 울려서. 눈 좀. 책임져! 오빠 침대. 내가 뭐를,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나 잘 울렸잖아! 너무 맛있겠다, 냄새가. 아 근데 이러면 울컥할 것 같아. 진짜. 자, 강규야. 앉으시죠. 오빠 저쪽 앉으세요, 언니랑. 언니 저쪽으로 앉으세요. 빨리 오빠 저쪽. 오빠 여기로 앉으세요. 아 그래도 누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생일상 맞으면서. 아니 이뻐 아니 엄청 부었었는데 또 부었어 지금 그러니까 아니 누가 선글라스 갖고 있어 아니 이쪄 이뻐 누나 이거 미역국 놓으세요 어머 뭐야 왜 이렇게 덮어놓으려고 그랬다고 원래 이렇게 어머 어찌 까먹지 어머 웬일이야 쓴 거지 형님 직접 쓰셨어 그 매장에서 이게 보랏빛이 있었어 여기 깔끔한 거 같아. 요것도 괜찮은 거 같아. 근데 낱개로는 안 되나 보죠? 그저 이렇게 그리워하며 살아 너구나 어디서부터 잊어갈까 오늘도 기억해 괜찮죠? 네가 찾아와 어머 어떡해 수지야 생일 축하해 국진 오빠가 똑똑똑 누구니 수지예요 너구나 넌 두드릴 필요가 없단다 똑똑똑 누구니 저예요 너구나 넌 두드릴 필요가 없단다 예. 일단 국진이 오빠랑 광규 씨랑 너무 고생했고요. 어쨌든 남자한테 생일상 받아보는 건 일단 처음이고. 진짜? 내가 왜 눈물이 났냐면 내가 생일상을 88년도까지 엄마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동. 이게 누구? 오빠 이럴 때 오빠가 한 줄 안아 죽으라 했으니까. 아, 너 왜 이래? 야, 왜 이래? 자, 일로 와. 안아서 그래. 아니, 좋겠잖아. 자, 축하해. 아, 예. 그런 생일상을 너무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그런 생일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여러 가지 기분이 감정이 들어서 눈물이 났던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첫 마디가 뭘까? 좋아하지 않겠나? 좋아하지 않을까? 수지 씨는 꼬치꼬치 괴물 같아. 딱. 이거 오빠가 진짜 했어요? 죽은 거 거짓말이지. 막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완전히 그럴까? 오, 너무 맛있다. 완전 오빠 이거 진짜 오빠가 한 거예요? 어, 내가 한 거야. 아우, 진짜요? 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형 요즘